근데 사수들 보니까 90도 치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 같던데, 아, 불안한데,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레비투. 설계를 사랑한 도면쟁이. 안녕하세요. 설사쟁이 테레비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치수는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그린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들 종합해서 도면을 한장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도면 양식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도면 양식까지 제가 한번 같이 그려봤어요. 보면은 도면 제목부터 봐야 되겠죠? fit base라고 하는 건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품 이름이 있나 봐요. 용지 사이즈는 A3에 스케일은 1대1, 1대1 스케일. 그리고 무게는 61.21kg짜리. 꽤 무겁네요, 그쵸? 그리고 도면 번호는 엔드게임001이라는 도면명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테레비투 정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면 누가 그렸냐면 테레비투가 그렸고요. 10월 5일 검토, 체크드 검토는 크리스토퍼 로버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10월 7일에. 그 다음에 승인은 누가 했냐면 사무엘 L. 잭슨이라는 분이 10월, 이제 팀장님인가 봐요. 10월 10일, 10월 10일에 승인을 했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nless otherwise specified,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이라는 문구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unless otherwise specified,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dimensions are in millimeters, 치수들은 전부 밀리미터다.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이 도면은 밀리미터 도면이다라는 겁니다. 모기 간다.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tolerance on angles, 각도 치수의 경우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라고 하는 공차를 적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치수들을 봤을 때 소수점이 없는 치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 치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공차를 적용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이 치수와 공차에 대한 해석은 ASME Y14.5 2009년판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General Tolerance라고 해서 일반 공차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 우리가 지금 공차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면의 추상법은 Third Angle Projection, 삼각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지금 도면 틀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fit base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뷰가 있으면 그 뷰에 밑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달아줘요, 이렇게. EG001, EG001이 아마 뭐 파트 번호겠죠, 그쵸? 부품의 번호고 그 부품의 이름인 fit base가 여기 있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노트를 보시면 또 이렇게 노트로 좀 나와 있습니다. 파트 넘버랑 네임은, 파트 넘버는 이제 EG001이고, 파트 네임은 fit base다 라는 걸 지금 이제 노트에 써놨죠, 그쵸? 그리고 마테리얼은 비브라늄, 그다음에 퀸칭이랑 템퍼링이 적용된 비브라늄이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세 번째 노트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Chamfers on all edg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0.3에서 0.7까지. 우리가 금속을 절삭 가공을 하고 나오면요, 모든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손을 베일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주는 거예요. 모든 모서리가 날카로우니 손을 베이지 않게 모든 모서리에 0.3mm에서 0.7mm 정도로 모를 따주세요. 모따기, 챔퍼, 모따기입니다. 모따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사실 이 요건이 없어도 알아서 디버링이라고 해서 모서리에 쫙 날카로운 고기를 살짝 뭉개주는 작업을 해요. 디버링 깎아내는 건데, 하여튼 그걸 하긴 하지만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요건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건을 줍니다. 모든 모서리에 다 챔퍼를 넣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도면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트로서 처리를 하기도 해요. 저 요건이 일반, 아까 제너럴 톨러런스 블럭 여기죠? 제너럴 톨러런스 블럭인 여기다가 그 내용을 넣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로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 노트는 좀잘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노트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외형선은 저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외형선은 초록색 했을 때 가로 150, 세로 150짜리, 그리고 두께가 30 정도 되는 이런 판재인데, 코너를 이렇게 45도로 따놨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원형 형상이 두 개가 있는데 측면에서 보니 이 큰 원 쪽은 직경이 40으로 해가지고 깊이 10만큼 파들어가는 스팟 페이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요 작은 원은 뭐냐면 직경 20짜리로 해서 관통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긴 것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쵸?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단면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진 않았겠지만 부분적으로 단면을 치고 싶을 때 요렇게 스플라인인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면을 끊었다라고 하는 불규칙한 선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단면이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해칭을 넣어줍니다. 해칭은 아무 데나 넣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단면인 부분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해칭을 쓰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칭은 내 맘대로 넣는 게 아니다라는 거. 테레비2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치수는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넘쳐서도 안 되겠지만 부족함이 없게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치수가 부족함 없이 넣은 치수입니다. 여기 90도, 90도, 90도 있는데 여기 왜이 135도가 안 나와 있지? 하고 여기다가 딤 앵글 해서 이렇게 두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 지난번에 배웠죠? 완전 구속이라는 거, 그 개념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두 치수를 주면 오버 컨스트레인트다, 과다 구속이다, 너무 구속이 많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30, 30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코너부 45도로 따놓은 이 코너의 형상이 이두 치수만 있으면 충분히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135도를 넣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는 135도임을 치수가 없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불필요한 치수예요. 방금 전에 그 135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딱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빠짐없이 치수를 전부 명시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면을 들고 이제 검토를 맡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수인 크리스 에반스한테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도면을 좀 검토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크리스 에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 야, 이거 좀 도면이 좀 후지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뭘 지적했을까요? 가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바로 이 90도 치수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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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이것들은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90도가 있었던 이 도면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우리 엔지니어링 도면에서 90도는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안 해줘요. 90도는 일반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90도에 다 이렇게 직각을 명시하는 건 굉장히 도면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다가는 90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했을 때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이제 ASME에도 있고 ISO에도 있는데 ASME 쪽은 좀 명확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ASME Y14.5 2009년판인데 1.4 Fundamental Rules의 I랑 J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려놓기를 90도처럼 그려놨는데 90도라고 명시하지 않은 그런 형상들은 알아서 90도인 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공차는요? 공차는 아까 여기 보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그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라고 이걸 따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90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0.5 공차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ASME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ISO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ISO에는 ISO 2768-1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일반 공차에 관련된 표준인데 1989년도 판이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gular Dimensions, including Angular Dimensions usually not indicated 해놓고 즉 Right Angles 그 뒤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까 ASME처럼 구체적으로 야 명시되지 않은 90도처럼 보이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90도 적용하면 된다 라고 못 박아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90도라는 문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죠. 그쵸? 그냥 90도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 뭐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ISO도 ASME도 둘다 우리 각도 90도 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지저분하게 그리고 싶지 않은 이상에는 90도 치수들은 전부 생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쪽곧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다루게 될 건데, 보시면 옆에 직경기호 있죠? 요 어떤 원형 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수 앞에다가 직경기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무조건 직경기호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붙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원통형 형상인 거기 때문에 얘도 직경기호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선은 그릴 때 살짝 외형상 바깥으로 조금 삐져나오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3x 띄고 R10 이 부분 있죠? 이 3x라고 써 있는 거는 이 똑같은 치수가 세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가 보니까 여기 세 군데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건 기호예요. 무슨 기호냐면 반지름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10짜리로 이렇게 필렛을 줘놓은 거죠. 그쵸? 라운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줘놨을 때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거를 합쳐서 표현하고자 할때 이렇게 3x 띄고 R1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3x 6개가 있으면 6x고요. 그죠? 2개가 있으면 2x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예요. 그냥 곱하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 이거 그냥 숨은 선으로 해서 그려놓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뽑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치수는 숨은 선에서 뽑지 않게 돼 있습니다. 뭐, 정 귀찮으시면 뽑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제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면을 쳐서 치수를 뽑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도면 있죠? 이런 요건, 이렇게 모호한 요건, 잘좀 부탁드린다. 이건 뭐야? 그쵸? 이런 것들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사수들 보니까 90도 치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 같던데, 불안한데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테레비 2